여러분 오늘은 제가 홍대 입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홍대역 9번 2호선 9번 출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나오면 이쪽에 분식집도 많이 있고 포장마차도 많이 있고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홍대 입구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버스킹 하는 분인데 아까는 손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손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네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한 2시간쯤. 기타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정선호씨인데 정선호씨 자, 저 외국인한테 챙기면 찍히면 외국에서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잠깐 찍히고 오겠습니다. 하기도 하고 재밌네요. 와! 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파도가 너무 멋있는데 좀 짧았어요. 한번 더 볼까요? 네. 즐거운 금밤이 이제 깊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 텐데 이번에는 먼저 시작하셨다가 이렇게 쭉 갔다가 저 끝에까지 가면 반대쪽으로 가서 이번에 마무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가 대충 약 이상하게 끝나면 좀 연출을 잘하시네요. 않아요. 파도가 다시 도착하면 점프 뛰어주시면 끝나는 걸로.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 셋, 렛츠고! 이게 불이 들어오니까 좀 더 거리가 멋지네요. 이런 이 식당에도 불이 다 들어오고 그래서 좀 멋집니다.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낮에도 오후에도 제가 밝을 때 찍었었는데 밤에 찍은 게 훨씬 그림이 좋네요. 그들이 이쪽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 제가 쭉 앞으로 가겠습니다. 술집도 많고 이쪽은 뭐 주로 술집 음식점인데 버스킹도 하네요.
이쪽은 액세서리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액세서리 갖고 제가 보기에 2-300m는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이 거리가 쭉 뻗어 있는데. 네, 젊은이들도 엄청 많고. 저쪽 북촌 쪽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쪽에. 그래서 우리가 막
한쪽에는 여기 포장마차도 있어서 이렇게 간식거리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선물 가게도 있고 꽃가게도 있고, 다양한 아무튼 포장마차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깃거리를 본격적인 식사는 아니고요. 여기 8번 출구, 홍대역 8번 출구에 이게 있네요. 보니까. 네. 외국인들도 많고요. 네. 지금 8시가 넘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홍대 쪽으로 가고 있네요. 자, 오늘은 제가 홍대거리에 나와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Bye everyone.